콜라겐은 피부뿐 아니라 뼈, 연골 등 인체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급격한 노화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피부 속 콜라겐은 약 25세부터 매년 1%의 속도를 감소를 하는데요. 40대 후반이 되면 20대에 비해서 한 반 정도만 콜라겐이 남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 폐경 후 5년 이내에 이 콜라겐이 정말 급속도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피부 탄력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체조로 동안 미모를 유지한다는 양희정 씨. 동안 체조 한번 배워볼까요? 팔을 딱 펴서 머리 뒤로 이렇게 두신 다음에요. 오른쪽 팔꿈치하고 왼쪽 무릎이 닿는 동작인데 온몸에 자극을 줘서 날살까지 쏙쏙 빠진다죠. 이번엔 옆구리를 쭉 늘린다는 생각으로 몸을 옆으로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주세요. 동안을 유지하기 위한 식단도 뭔가 특별하다는데요. 이건 고등어 아닌가요? 특히 생선 껍질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항상 빼지 않고 챙겨 먹고 있어요.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에 연어와 자몽까지 지중해 식 식단을 주로 먹는다는데요. 노화식에 늦추는 양정 씨표 동안 밥상.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를 들고 오는 그녀. 동안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거라는데요. 이 가루가 도대체 뭘까요? 콜라겐 가루인데요. 저분자 피쉬 콜라겐이에요. 저분자 피쉬 콜라겐이요? 나이 들면은 피부 처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처져 보일까 하고 챙겨 먹게 된 게 요거 저분자 피쉬 콜라겐이거든요. 1년 전부터 꾸준히 먹고 있다는 저분자 피쉬 콜라겐. 돼지 껍데기 등 육류 콜라겐보다 분자 크기가 작은 게 특징입니다. 생선 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저희가 저분자 피쉬 콜라겐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류에서 추출한 이 저분자 피쉬 콜라겐은 우리 머리카락의 12만 5천분의 1 크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작아서 흡수가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또한 피부와 분자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몽 등 과일에 풍부한 비타민 C는 콜라겐의 체내 흡수율을 높인다고요. 맛있어.